아, 로닝니스.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것은 캔크립이니까 이제 꿈틀꿈틀 기어 들어가서 into your life,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As you get older, 여러분이 나이를 더 먹음에 따라. Which is why, 그래서 is nice, 멋진 일이란 to find, 찾는 거예요. Some ways, 몇몇 방법들을. To not be lonely, 외롭지 않을.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이 좀 여러분들이 보기엔 좀 어려워 보일 것 같습니다. Which is why면 이것이 뭐뭐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Which is why 나오면 그래서 이렇게 읽어주고요. 그 다음에 it가 여기서는 이제 당연히 가주어고요. 그 다음에 to find 이하가 진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not to be lonely가 돼주는 게 가장 좋은데 to not be lonely 하게 되면은 좀더 깔끔하게 앞에 나와 있는 some ways를 이렇게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사를 갖다가 우리는 분리부정사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운율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판단 내리시면 더 좋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아, 패트릭 아보는 knows this, 이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and is why, 그래서 he values, 그는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meaningful conversation, 의미 있는 대화에 가치를 둡니다. 그걸 높게 생각한다는 거죠. 디렉터니까 이제 감독관이자 그리고 파운더, 설립자이자 Elderly Suicide Prevention 이란 단체 알보는 founded, 설립했습니다. The Friendship Line, 아주 우정 라인을 설치했죠. 이것은 뭐냐면 24-hour hotline, 24시간 hotline인데 hotline이니까 바로 전화할 수 있는 거죠. 긴급 직통 전화죠. Whose 이것의 이 단체의 volunteers, 자원봉사자들은 reach out이니까 이제 연락을 쭉 받아서 취한다는 거죠. To potentially suicidal seniors, 잠정적으로 이제 자살 가능성이 있는 seniors, 노인들에게. 이해됐습니까? 여기 주어는 이제 이게 아보가 주어고요. 동사가 이제 founded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설립한 단체가 이제 뒤에 The Friendship Line 나오고, 그걸 설명하는 게 이제 24-hour 나오고, 그 단체의 이렇게 하는 뜻입니다. 이해됐죠? Reach out은 소식을 전하다. 그죠? 소식을 전하다, 연락을 취하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것 같아요. He says, 그는 말합니다. What brings me joy? Brings me 가져오는 거죠. 내게 즐거움을 가져오는 것은 다음과 같을 때이다. I can be the listener. 내가 청취자가 될 때이다. 경청자가 될 때이다. 될수 있을 때다. When someone is hungry for connection. 누군가가 열망할 때, connection이니까 관계를 열망할 때, 아, 그죠? 굶주, 헝그, 그, 관계 굶주리다는 것은 관계를 열망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be hungry for 하면 무엇을 열망하다라는, 로 이제 저희 말로 바꿀 때 리딩을 좀 많이 합니다. 아보는 remembers, 아보는 기억합니다. 한 남자를. In particular, 특히 이 사람은요, was feeling suicidal. 그러니까 자살을 계속 느끼고 있었어요. In his 70s, 70세 때. At his wife's death, 그의 부인이 죽고 난 다음에, 사실 배우자 죽고 나면 또살 의욕이 생길 것 같습니다. The man spoke. 그 남자는 spoke with him. 그하고 얘기했죠. On the friendship line에서, at a stage. 다음과 같은 단계에서. When he wanted to end his life. 그의 삶을 끝내고 싶을 때. 이해됐습니까? 됐죠? After some time.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he said to him. 그는 또 그에게 말했습니다. I'm no longer thinking about suicide. 전더 이상 자살에 관해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Because people care about me. 사람들이 저에 관해 신경 쓰거든요. Abo는 알아냈습니다. This exchange, 이러한 교환이 profound, 심오하고 의미심장하다는 것을. 이게 오형식이죠. Found가 알아냈다, 느끼게 됐다 해서 목적어, 목적보. All we did, 우리가 했던 것은 express caring, 그러니까 보살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이제 현대적인 영어죠. 여기 express를 써도 되고, to express를 써도 되고, expressing을 해도 됩니다. He says, 그는 말했습니다. Our work, 우리의 일이란 is really quite simple, 굉장히 꽤 단순해요. It's connection and care, 관계를 갖고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죠? 관계와 관심입니다. 어렵지 않았죠?